PT를 받던 선생님이 식단하고 가라 자기 집에서. 아, 예? 미친가? 안녕하세요,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좌우에 네, 이우진 선수랑 김은일 선수도 같이 나오셔서 얘기를 또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영상 올린 거에 관련해서 공감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만나봤습니다. 직접 이제 목격하시거나 또는 오해를 받았거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타입이에요. 왜냐면 제가 트레이너 일만 했던 것도 아니고 일단 병원 운동사로 근무를 했을 때도 이제 근막을 풀어주거나 통점을 잡을 때 이제 손으로 만지거나 촉진, 팔페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살이 닿아야 되는 경우, 좀 민감한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한다던가, 이게 당연히 서로 간의 예의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현업에서 종사하면서 많은 트레이너들을 봤어요. 이거는 같은 트레이너로서 사실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공부를 했다면. 근데 너무 뭐랄까 욕구를 그 수업에서 푸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균형을 혼자 잡을 수 있는데도 손을 잡고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날개뼈를 잘 잡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감싼다든가 불필요하거든요.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한 트레이너들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중량의 흐름과 바패스와 자세로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골반 쪽을 터치한다든지 이런 좀 가슴 아래쪽 만지면 상당히 이제 불쾌할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터치를 한다는 거, 저희 트레이너들을 욕먹게 하는 그런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소견 말씀드리면 그런 트레이너들을 트레이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거 봤는데 저희 헬스장 트레이너들 다 그러던데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다 그러던데. 다 벤치에서 가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아, 가슴 바로 밑에를. 굳이? 굳이? 다 그러고 있다고. 네. 엉덩이 손 터치는 당연히 기본이고. 심지어, 오늘 고생했어요. 와. 근데 그게, 이랬는데, 너무 좀 좋은 트레이너고, 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2주에 막 한 번,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실수였겠지. 아니면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을지. 다음에 한번 얘기해야지 하면 또 안 그랬다. 그러다가 또 이제 너그러워질 때쯤에 또 한 번 또 막 이렇게 슥 하고 가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헬스장을 다니면서 뭐 목격한 것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데드리프트를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분을 지도하는데 거의 그냥 그 여자분 엉덩이 뒤에 그냥 거의 서서 붙어 있는, 약간 좀 막 어떤 동작을 약간 연상케 하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네, 근데 거의 진짜 붙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되나? 저게 되나? 제가 다른 트레이너한테 좀 그럴 건 아니지만 저거 저래 되나고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어쨌든 겪었던 이야기인데, PT를 받던 선생님이 식단하고 가라 자기 집에서. 아, 예? 미친가? 죄송합니다. 같이 운동하고 식단하고 가라. 그래서 집에서? 사실 어쨌든 간에 근데 갔대요. 가긴 갔네. 근데 정말 그냥 식당만 하고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밖에 비가 온다고 자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그러고 고백도 하더래요. 이제 만나보자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수업을 안 했다는. 수업 한 번 했어요? 한 번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너무 사제지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진짜 식단만 하고 그러고선 진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믿었는데, 자고 가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썸을 탔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경우도 들었냐면, 그 수기로 이제 근막을 이완해주거나 이런 마사지 같은 거를 진행하다가 이제 그 부분을 특히 간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가 이제 성감된 줄 알고 일부러 거기를 더 계속 건드는 약간 그런 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사전에 얘기 없이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막 썰이 막 튀어나올 정도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소수는 극소수만으로 치부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현업에 저희와 같이 좀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막 레슨할 때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터치는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좀 존중을 하고 꼭 물어볼 수 있게. 이게 기분이 나쁜데도 관계가 틀어지는 거를 겁내해서 얘기를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이거를
그 영업 기술로서, 스킬로서, 뭐 친밀감을 쌓아키면 뭐 그런 거로서 악용되지 않길 바라고. 사실 정직하게 노력하시는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까지 같이 싸잡아 욕먹이는 그 이 직업에 대해서 약간 사양념을 볼 수 있는, 저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음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서로 트레이너와 그 고객이 감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좀 그럼요. 주의를 그쵸.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 하면 이거는 운동을 지도받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아닌 맞아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 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먼저 주의를 좀 해주셔야겠죠. 직무상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는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판별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직무상 필요한 행위가 아닌 사심이 담긴 어떤 그런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좀 제가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걸로 일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호빠를 가는 게 낫지 않나. 네, 뭐하러 트레이너 하세요? 그렇게 뭐.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찍게 된 것 처음의 계기도 이제 제 아는 형님의 여자친구분이 당한 그런 내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혹시라도 이제 보실 없을 수도 있지만. 아, 봤으면 좋겠다. 다들. 네, 봤으면 좋겠네. 네. 이 골반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진짜 이거 조심해요. 제가 거기 식단 먹고 집에서 식단 먹고 가라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제가 찾아갑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 헬스장에서 공공연하게 또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과도한 터치 내지는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헬린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제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필요한 터치였는지 잘 분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경험 많으신 분이나 헬창이나 뭐 아니면은 믿을 만한 트레이너나 저희 같은 유튜버나 뭐 댓글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이게 과연 필요한 행위였었는지 확인 받으신 다음에 만약에 불필요한 행위였었다면 기분이 나빴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웬만하면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절대. 지금까지 개치비의 김승현, 이유진, 김훈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